코로나 19로 추석을 앞둔 추모공원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납골당에선 아예 참배 대행 서비스를 신청하는 사람도 늘었습니다. 대구의 한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이 마스크 생산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이 일터는 장애인들에게 자립을 돕는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 경북 지역 공사장 일대를 돌며 공사 관계자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기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북교육청이 태풍 피해 가구에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학교 운영 지원비와 2학기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코로나19로 추석을 앞둔 추모공원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벌써부터 성묘에 나서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납골당에선 아예 참배 대행 서비스를 신청하는 사람도 늘었습니다. 박은경 기자입니다. 국가 유공자들의 유고를 모신 영천 호국원입니다. 추석 당일까지 아직 3주가 남았지만 벌써 성묘에 나선 가족들이 적지 않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한적한 시간대를 골라 미리 산소를 찾은 겁니다. 우리 이제 자녀들이 지금 객지에 나가 있는데 명절에는 다 오거든요. 근데 원래는 일찍 차례를 지낸다고 좀 오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안 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기 가까이 계신 어른들만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실내에 마련된 납골당 분위기도 사뭇 다릅니다. 정복을 갖춰 입고 헌화를 한 뒤 경건하게 인사를 드리는 의전단. 코로나19로 이동이 어려운 유족을 대신해 고인을 추모하는 이른바 무료 참배 대행 서비스입니다. 신청 방법이 간단한 데다 추모 과정도 사진으로 받아볼 수 있어 인기입니다. 국립영천호국원과 카카오톡 친구를 맺고 참배를 하고 싶은 분의 성함을 보내주시면 영상 참배실에서 고인의 사진을 띄워놓고 의전단이 정중히 참배드리는 모습을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주는 서비스입니다. 명절 시즌이면 두세 시간씩 차례를 기다려야 했던 실내 참배실 풍경은 올해 볼 수 없게 됐습니다. 방문객들의 감염을 우려해 전국적으로 추석 이후까지 폐쇄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묘지나 납골당도 간격이 좁아 방문객 간 거리를 1m 이상 유지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영천호국원은 추모공원이 코로나 확산에 불씨가 될 수 있는 만큼 방문을 자제하고 되도록 사이버 참배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요즘처럼 취업이 어려운 시기에 장애인들은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차별 없이 장애인을 고용하는 장애인 일터가 지역에도 들어서면서 장애인들의 사회적, 경제적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보건용 마스크를 만드는 대구의 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계가 부지런히 돌아가며 마스크를 찍어냅니다. 한쪽에서는 완성된 제품을 하나하나 포장합니다. 혹시 불량 제품이 있는지도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마스크가 깨끗한가 그런 걸 확인하고 제대로 포장되었나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중증 장애인은 15명. 마스크 생산부터 검수, 포장 작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생산량은 평균 15,000장. 한 달 기준으로는 20만 장이 넘습니다. 지난달에는 중증 장애인 생산시설 지정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마스크들은 주로 수성구청 등 공공기관으로 납품됩니다. 앞으로 판로를 조금씩 더 넓혀 수익이 늘어나면 더 많은 장애인들을 고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제 우선구매 제도라든가 이렇게 해서 이게 확대가 돼서 저희에게 그 판로가 많이 확보가 되면은 고용은 지금도 희망하는 일자리가 필요한 장애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분들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고 또 차별 없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장애인 일터. 장애인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는 동시에 경제적 자립을 돕는 발판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경북 지역 공사장 일대를 돌며 공사 관계자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기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공사 현장과 폐기물 업체 관계자를 협박한 56살 A씨 등 기자 3명을 공갈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8년 12월부터 올 4월까지 포항과 경주, 영덕 일대를 돌며 광고비를 주지 않으면 환경 문제 등을 문제 삼아 기사를 쓰겠다고 협박해 총 2,500만 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추가 피해 사례가 없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9일 오후 4시 25분쯤 금호읍 사일저 수지에서 영천소방서 소방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소방공무원은 올해 나이 37살에 영천소방서 금호 119센터 소속으로 발견 당시 차에 탄 채로 저수지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영천경찰서는 숨진 소방공무원이 8일 오전 승용차를 몰고 저수지로 간 사실을 CCTV를 통해 확인했고 시신에서 자살로 추정되는 흔적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망자가 최근 자신과 관련된 소송건으로 힘들어했다는 지인의 진술에 따라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이 도내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합동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지난 3일 구미지역 불법 사행성 게임장 6개소에 대해 지역경찰서와 합동 단속을 벌여 게임장 업주와 종업원 11명을 검거하고 게임기 400여 대와 환전 내역이 기록된 영업 장부를 압수했습니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게임장은 50에서 80여 대의 게임기를 설치해놓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의 10%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수법으로 불법 영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실제 업주 파악과 함께 범죄 수익금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해 전액 환수 조치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전통시장을 찾는 손님들의 발길이 크게 줄었습니다. 여기에 최근 태풍까지 이어지면서 시장 상인들은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최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날을 맞은 김천의 한 전통시장. 평소 같으면 사람들로 북적여야 할 시간이지만 시장을 찾는 손님들의 발길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가게 앞을 지나는 사람들이 간간이 보이긴 하지만 실제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수도권발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다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시장을 찾는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줄어든 손님에 당연히 매출도 급감한 상황. 상인들은 하루하루 힘든 날을 버티고 있습니다. 아이고 뭐 말할 것도 없으면 뭐 하고 뭐 아무것도 뭐 전에는 바글바글 했었다. 어때요? 장사할 만해요? 그러면 지금 이제 아, 할 맛이 안 나요. 채야 되지. 100% 같으면 한 뭐 10% 정도 뺏기는 거 안 되니까. 설상가상으로 최근 태풍까지 연이어 발생하면서 시금치나 상추 등 채소류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무섭게 치솟는 채소류 가격에 상인들은 한숨만 나옵니다. 배추 같은 거는 장마철에 따지면 배추가 한 3배, 한 2배도 더 올랐죠. 얘 다 마찬가지로. 태풍 때문에 그렇고 장마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그렇고 그래가지고 삼박자가 참 사람을 명세 상인들을 다 죽이는 거래요. 장사하기가 조금 힘들죠. 코로나19 재확산세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와 계속되는 태풍 소식에 전통시장 상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HCN 뉴스 최현철입니다. 대구시는 코로나19 여파로 당초 6월에서 이달 25에서 27일로 연기한 제8회 메디엑스포 코리아와 2020 K-방역산업전을 아예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K-방역산업전을 추가해 코로나19 대응에 힘쓴 의료계 격려 행사와 K-방역학술포럼도 열 예정이었으나 모두 취소했습니다. 시는 의료기업과 병원 구매 담당자, 해외 바이어를 연결하는 온라인 수출 상담회를 10월 중 별도로 진행합니다. 메디엑스포 코리아는 지난해 23개국 바이어 300여 명이 참가해 수출 계약액 1,92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이 태풍 피해 가구에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학교 운영 지원비와 2학기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지원을 원하는 가구는 거주지 주민센터에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학교로 제출하면 됩니다. 앞서 교육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1학기 수업료 등으로 81억 2천여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경북 도내 인구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국내 인구 이동 통계를 보면 경북은 지난해보다 2만 1,835명이 줄어 전국에서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특히 올해 누적 출생아 수는 6월 기준 6,839명으로 지난해 7,600여 명보다 11% 넘게 줄었고 65세 이상 인구는 21% 늘어 고령화도 더 가속화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북교육청이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원격학습 인건비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는 격일 또는 격주로 운영하는 초등학교 오전 원격 수업 인건비에 대해 3억 6,200만 원에 달합니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6월과 7월에도 긴급 돌봄 운영에 필요한 인력 채용을 위해 인건비 10억여 원을 지원했습니다. 대구 미술관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른 임시 휴관을 마치고 11일 정상 개관합니다. 방문을 원하는 시민은 전화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우선 예약을 해야 합니다. 관람은 하루 4차례 진행되며 관람객은 회차별 50명으로 제한됩니다. 경주시가 전국 최초로 벌초 대행 추진단을 운영합니다. 경주시는 벌초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농협 경주지부와 경주산림조합으로 구성된 벌초 대행 추진단을 꾸리고 오는 29일까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비용은 한 기당 6만 원에서 10만 원 선으로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경주 선도동에 주민들끼리 힘을 모아 어려운 이웃을 돕는 나눔 마켓이 문을 열었습니다. 동네 주민이 무상으로 제공한 상가에 자리 잡은 나눔 마켓에는 중고 생필품과 재능기부로 만든 식품 등이 마련돼 있습니다. 저소득층은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고 그 외에는 기부나 교환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송군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청송몰이 10일부터 추석맞이 가격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청송군은 청송사과 등 10여 종의 우수 농특산물 가격을 최대 20% 할인하고 이용객 33명에게 청송물 이용 상품권을 경품으로 지급합니다. 경품 행사는 24일까지 참여할 수 있고 당첨자는 10월 6일 청송물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청송물은 생산자와 소비자 직거래를 위한 쇼핑몰로 우수 농특산물을 생산하는 107개 농가가 입점해 있습니다. 영양군청이 최근 잇따른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를 위해 일손 돕기에 나섰습니다. 영양군청 공무원들은 6개 읍면 20여 농가를 방문해 벼 세우기와 과수 세우기, 고추 따기와 낙과 줍기 등을 도왔습니다. 영양군은 지난 8월 이후 지금까지 영양군 30여 개 단체 700여 명이 농촌 일손 돕기를 하고 있고 앞으로 300여 명이 추가로 일손 돕기에 나설 계획입니다. 영양군은 이번 태풍으로 과수 150헥타르, 고추밭 침수 30헥타르, 기타 밭 작물 60헥타르 등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영주시가 올 연말까지 차량 과태료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을 회수합니다. 차량 번호판 회수 대상은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이며 이번 달 안으로 사전 예고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사전 예고가 끝나는 10월부터는 단속 차량이 아파트와 주택단지를 돌며 차량 번호판을 회수할 예정입니다. 8월 말 기준 영주시 세외 수입 체납액 70억 원 가운데 차량 과태료는 42억 원으로 60%에 달합니다. 9일 열린 제248회 임시회에서 영주시의회 우충무 의원이 관광정책 개발과 영주댐 주변 활성화를 제기했습니다. 우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 5분 발언에서 지난해 부석사와 소수서원에 대한 관리 방안을 시에 요청했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우충무 의원은 영주시 문화재 관리팀의 명칭을 문화재 관리 활용팀으로 변경하고 영주댐 인근에도 관광관리사무소를 신설해 댐 주변 관광을 활성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